수원중학교 축구부 학생 여러분 사랑합니다. 끝으로 오늘 창단식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 오신 네 분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수원중학교 축구부의 무궁한 발전과 학부모님 그리고 네 분 여러분께 여러분의 가정의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길 기원합니다. 감사합니다. 자리하셨습니다. 우리 앞으로 우리 수원중학교 축구부가 날로날로 발전하는 그런 모습을 기대하면서 수원중학교 축구부 화이팅입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참 자리하셨습니다. 지승학원 송영민 이사님과 서현옥 이사님 교육지원청 김성경 교육장님 오늘 못 오셨지만 그리고 실무 오늘은 정말 기쁘고 가슴 벅찬 날입니다. 우리 수원중학교의 축구부 창단에 관심을 가지고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네 분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 창단 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창단에 도움을 주신 분들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한 번 더 상세하게 소개해 드리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저희 지성학원 윤지원 이사장님을 소개해드립니다. 인성교육의 철학을 교육현장에 녹여내시는데 온 힘을 쏟고 계시면서 116년 전통의 우리 명문사학인 수원중고등학교를 이끌고 계십니다. 바쁘신 와중에도 운동부 육성에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계십니다. 수원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역도부와 골프부가 있고 또 수원고등학교에 축구부가 현재 있습니다. 기존 운동부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면서도 이번에 저희 중학교 엘리트 축구부 창단에도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셨습니다. 정말 열정이 넘치는 이사장님께 감사의 수원중학교 축구부 화이팅! 화이팅! 한 번 더 할게요. 수원중학교 축구부 화이팅!